예로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거짓된 추를 이용한 사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가 175라면 큰가요, 작은가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100이면 100, 다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5의 키는 16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큰 키가 되고 190을 기준으로 보면 작은 키가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세워놓고 바라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조언과 답을 구해도 100이면 100 전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도덕, 윤리, 언론, 다수의 여론,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교리와 교법, 유명인의 관점 등 저마다 다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신앙을 하고 싶어도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언제나 그렇듯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저울에 달아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몸무게를 달아보진 않겠죠? 각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달아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무거운 것이 좋을까요? 가벼운 것이 좋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벼웠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면 가벼워선 안 되고 무거운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울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대부분 전자저울을 사용하지만 옛날의 저울은 달랐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라 옛날 저울을 기억합니다. 이런 형태의 저울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라고 하는 무게추의 역할입니다. 한쪽에 추를 놓고 한쪽에 물건을 놓았을 때 추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는 물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방금 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달아봤을 때 부족하다, 즉 가볍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가벼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있는 추보다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는 기준이 되었던 이 추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추보다 무거운 자로 나타나며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합당치 않은 자는 추보다 가벼운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추보다 무거운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탔던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입니다. 반면에 가벼운 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민족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추보다 무거운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가벼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살을 더 찌워야 될지 빼야 할지를 저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렇듯 신앙인은 항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로 자신을 달아보면서 현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될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추로 달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야 되겠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어렵겠지만 기도하고 노력하면 누구라도 부족함을 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추로 자신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거짓된 추를 이용한 사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에는 1kg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800g밖에 안 되는 식입니다. 그럼 손님이 1kg의 물건을 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물건은 800g만 달리게 되겠죠. 그러나 사는 사람은 자신이 800g이 아니라 1kg을 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그곳을 고발하고 별점 테러하고 나쁜 평가로 댓글을 다는 등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추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추의 무게가 100입니다. 그런데 훨씬 가벼운 10이라는 무게의 추로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지간한 사람은 추보다 무거운 곳으로, 즉 합당한 곳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합당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지.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는 못해도 남한테 피해주고 산 적은 없잖아. 근데 설마 지옥에 가겠어? 이런 식입니다. 현명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신앙을 무조건 만족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본 추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된 추가 아니라 공평한 추로 나를 달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량이 미달된 짜맞추기식 말씀, 거짓된 성경 해석, 사람의 생각, 세상의 윤리와 도덕, 특정 교단의 교리와 교법 등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추로 우리를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는 단돈 1,000원도 사기당하기 싫어서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저울사기, 저울치기 당하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뜹니다. 그런데 신앙의 저울치기는 그냥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속아 넘어가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 곧 66권의 성경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추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달아보시고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재판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다시 저울을 꺼내 드십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금달란트로 장사하라, 하나님의 씨로 나야 된다, 추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의 추로 달아보십니다. 이제 곧 저울에 올라갈 차례입니다. 당신의 무게는 얼마입니까?